수백만 년 전, 오늘날 사막이 있는 곳에 바다와 대양이 있었죠. 만약 다 다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사막이 있던 곳에 모래 대신 물이 있다면요. 지구에서의 삶이 완전히 변하겠죠. 모래가 아래에서 충분히 강한 기류로 인해 솟아오르게 되면 액체처럼 될 수 있어요. 공기는 모래 입자 사이에 마찰을 줄여 더 많은 공간을 만들죠. 입자들은 마치 액체 속에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만약 갑자기 지구의 지각 아래에 공기를 불어내는 거대한 환기구가 열린다면 그럼 온 풍경이 유사해 있는 것처럼 가라앉기 시작할 거예요. 이집트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와 같은 기념물들은 땅 밑으로 가라앉겠죠. 모래 위에 지어진 거대한 도시도 사라질 겁니다. 사하라 사막은 부글부글 끓는 가마솥처럼 되겠죠. 낙타 캐러밴은 그냥 쓰러질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동물들은 다치지 않아요. 액체 모래는 산소로 가득하니까 그 속에서 헤엄쳐 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모래가 단지 액체 형태의 모래가 아닌 물로 아예 바뀐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예기치 않게 급작스럽게 일어났다면 세계의 모든 해변에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해변 휴양지의 모래 해변에 있고 에어매트리스 위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선글라스를 쓰고 바다 물결이 발 뒤꿈치를 간지럽히고 갈매기들은 머리 위에서 꽥꽥대고 손에는 아이스티가 들려있죠. 완벽한 휴가죠. 그러다 그때 매트리스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파도가 여러분을 강타합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해변 전체가 물로 변했어요. 물은 자동차가 달리는 차도와 집이 있는 도로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근처에서 일광욕을 하던 사람들이 매트리스에 올라오게 도와줍니다. 새로운 해변으로 헤엄쳐가서 집으로 가서 TV를 켜고 이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수십만 개의 해변이 물에 잠겼어요. 물이 도시의 거리와 집들에서 넘쳐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을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서핑보드를 챙겨 파도를 타기도 해요. 그리고 세계의 일부가 세계적인 모래 해안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동시에 제5의 바다가 형성됩니다. 여러분은 비행기에 올라타고 지구에서 가장 큰 모래 사막으로 날아갑니다. 사하라 사막의 면적은 95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거의 미국 전체의 크기죠. 순식간에 수십억 톤의 모래가 물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 물이 다 쏟아지기 시작해요. 모래에서 살던 날쥐, 전갈, 코브라, 그리고 다른 많은 동물들이 지구 표면에서 사라집니다. 가까운 나라들은 홍수로 황폐해져요. 새 바다는 지중해, 홍해, 티레니아 해와 이어집니다. 세계의 대양 수위가 너무 높아져서 대부분의 섬 국가들은 대륙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해안 도시에선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 삶을 즐기고 있어요. 일광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도 있죠.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땅에 그림자가 생겨요. 사람들이 그걸 보며 당황해하는데 그림자가 계속 커집니다. 모두들 고개를 들어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으로 다가오는 걸 봐요. 사막 국가들은 더 심각해요. 순식간에 범람해서 여러 개의 작은 분리된 섬으로 변했죠. 그리고 거대한 파도가 항구 도시의 해안을 오랫동안 강타할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이 가장 습한 곳이 되었어요. 뜨거운 모래는 거의 끓는 물로 변했죠. 이게 빠르게 증발해서 거대한 비구름을 형성합니다. 높은 습도로 인해 기압이 바뀌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이게 지구 전체에 구름을 몰고 다닙니다. 장기간에 걸쳐 비가 모든 걸 적시며 전 세계에 내립니다. 물이 세계의 바닷물과 섞여 식어요.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어요. 기온의 변화로 토네이도와 허리케인이 세계 각지에서 형성되어 지구를 황폐화시킵니다. 지구 전체 표면이 뒤틀리고 있어요. 새로운 바다, 호수, 그리고 강이 전 세계에서 형성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물이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90%예요. 다행히 대홍수는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비록 모래가 많은 땅을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껍진 않거든요. 바다의 깊이는 사막 모래 깊이보다 수백 배나 더 깊어요. 어떤 곳은 모래 두께가 몇 센티미터밖에 안 돼요. 가장 큰 모래 언덕들만이 45미터의 두께에 이를 수 있어요. 수위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고 아마 예전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테지만 적어도 날씨는 조만간 진정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매년 20억 톤의 먼지가 공기 중으로 올라옵니다. 대부분은 사막에서 오죠. 이 먼지 입자들은 유용한 요소와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어요. 바람이 이걸 지구 전역으로 운반합니다. 이 먼지의 4분의 1은 바다와 대양에 머무르게 됩니다. 박테리아와 영양분은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크릴과 같은 작은 바다 생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차례로 이 생물들은 작은 물고기와 심지어 고래의 먹이가 되죠. 그리고 물고기는 많은 육지동물들 뿐만 아니라 포식자들의 먹이가 되죠. 그러니 만약 모래가 물로 변한다면 바다는 많은 영양분을 잃게 될 거예요. 좋은 소식은 이것 또한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영양소와 박테리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비구름으로 응결되는 물과 함께 증발할 수 있을 거예요. 해양 세계의 가장 다양한 생물들은 해안에서 멀지 않은 얕은 바다에 살고 있어요. 물로 변한 사막은 새로운 생명이 성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제시해주죠. 뜨거운 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종의 동물들이 출현합니다. 뜨거운 모래에서 살았던 많은 생물들이 이제 해양 생물로 적응했죠. 낙타는 수영하는 법을 배웠고 작은 파충류들은 오랫동안 물속에서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더운 날씨와 얕은 수위 덕분에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해초가 바다에서 자랍니다. 새로운 바다는 이제 다양한 세계의 해양식물 정원을 닮았죠. 사람들은 또한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물 바로 위에 거대한 목 구조 건축물로 된 마을을 건설하고 이를 바닥에 긴 사슬로 붙입니다. 어업은 모든 인류의 주요 식량원이 되었죠. 차는 쓸모가 없게 되었고 모두들 배를 원합니다. 유명한 비싼 차 브랜드들은 이제 호화요트와 배를 디자인해요. 또 모두들 수영하는 법을 배워 바다 도시의 거주자들은 모두 수준급의 수영 실력을 갖춥니다. 바닷물과 섞여서 염수가 되기 전까지 새 물은 모두 담수였어요. 사람들은 이 물을 신선하게 만드는 특별한 필터를 만들었어요. 글로벌 증시가 상승합니다. 세상에 물이 부족한 곳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상황이 더 이상해지고 해변과 사막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모래가 액체로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의 모든 모래시계들은 더 빠르게 흐를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모래보다 훨씬 빠르게 흐르기 때문이죠. 모래는 또한 모든 종류의 건설 공사에 사용됩니다.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튼튼한 토대를 쌓는 데 사용하죠. 모래 없이 벽돌과 진흙을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목재 건축물을 제외하고 다른 거의 모든 집들은 그냥 무너져 내릴 거예요. 하지만 높은 습도 때문에 나무로 만든 집들은 그냥 썩어버릴 수 있어요. 모래는 유리를 만들 때 쓰이죠. 거울, 창문, 그리고 전구의 생산이 크게 줄어들 거예요. 모래는 천연 정화 여과기이므로 세계의 식수 비축량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도로에는 교통체증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라고 할 만한 게 없을 테니까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바퀴가 젤리로 변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도로 차량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활주로 건설에도 모래가 사용되기 때문에 비행기는 비행을 중단하게 될 거예요. 남은 교통수단이라곤 배밖에 없을 겁니다. 모래는 우리 행성의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물이 토양을 촉촉하게 하고 씻어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온 세상이 악성 습지로 변해 움직이는 게 매우 힘들어질 겁니다. 습도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매일 짙은 안개가 나타날 거예요. 습기를 좋아하는 진해, 도롱뇽, 개구리,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이 이 행성을 점령할 거예요. 어떤 곤충들은 새로운 이상적인 조건 덕분에 진화해서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존했다면 말이죠. 수분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비늘이 자라게 될지도 몰라요. 지구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행성 같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